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의 옛 여권 이사인 강규형 이사 해임을 건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로 이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만간 여당이 추천하는 보궐이사가 선임되면 이사회 구성이 역전되고 KBS 고대영 사장 교체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KBS 강규형 이사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를 통해 올라온 강 이사 해임 건의안을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 강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감사원은 강 이사 등 KBS 이사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해임이나 연임 제한 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 이사는 해임에 대한 법적 요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원 세 가지가 지금 다 걸립니다. 지금 법조를 만들기. 방통위는 조만간 여당이 추천하는 보궐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KBS 이사제는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5명으로 재편됩니다. 현 고대영 KBS 사장은 해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